뭐? 어떤 설계사는 갱신형 상품이 좋다고 그러고 또 어떤 설계사는 비갱신형 상품이 좋다고 그러고 보호망님 과연 갱신형 비갱신형 어떤 상품이 좋은지 한방에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호망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암보험이든 건강보험이든 종신보험이든 여러 상품이 있잖아요. 보험 상품 가입할 때에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나눠져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비갱신형은요, 말 그대로 비갱신형, 딱 20년 납 혹은 30년 납, 본인이 정한 납입기간에 대해서 정확히 납입을 하시고 그 납입기간에만 납입이 완료가 되면 90세 만기든 100세 만기든 쭉 보장만 받으시면 돼요. 장점이라고 하면 납입기간 이후에는 보장만 받으면 된다는 큰 장점. 하지만 단점은 20년 혹은 30년 납입기간 동안 집중해서 납입을 해서 90세나 100세의 보험료를 한 번에 그 단기간 20년 동안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만만치 않다. 결코 저렴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갱신형 상품의 장점은 뭐냐면요. 비갱신형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20년 납 100세 만기는 20년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이 되겠지만 갱신형은 100세까지 계속 납입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카드 할부 아시죠? 뭐 6개월 1년 할부를 할 거냐 아니면 30개월 40개월 할부를 할 거냐 그런 거에 따라서 월 납입 금액은 30개월 40개월 할부가 더 적게 되지만 이자와 원금을 통틀어서 아무래도 더 많이 내는 구조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갱신형 상품은 적게 월 보험료가 낮게 산출이 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평생 만기 때까지 계속 납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일단은 갱신 주기 이후에 보험료가 현재 나이와 그리고 손해율을 감안해서 보험료가 쭉쭉쭉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젊은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보험료가 저렴하고 젊을 때 중대 질병에 걸릴 확률이 아무래도 나이 드신 어르신보다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갱신형 20년 납입이나 뭐 30년 납입을 하신 다음에 90세나 100세까지 보장을 받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은 비갱신형을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50대나 60대, 70대 분들은 비갱신형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료가 매우 비싸요. 솔찬히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20년이나 10년 갱신형으로 구성을 하셔도 그리 나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50대나 60대, 70대 어르신분들은 20년 갱신 주기로 해도 거의 60대에서 70대 분들이 암이든 뇌질환이든 심장이자이든 중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보니까 20년 동안은 보험료 인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20년 갱신형 주기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을 하셔도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60대 이상 어르신 분들은 비갱신형이나 갱신형이나 보험료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갱신형,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비갱신형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비갱신형 납입기한도 20년과 30년 납 선택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20년 납입은 30년 납입보다 총 보험료는 조금밖에 안 내요.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월 보험료가 30년 납입보다 1-2만 정도는 비싸게 산출이 된다. 하지만 빨리 납입하고 90세까지 보장을 받는 게 더 유리할 수는 있겠죠. 자, 30년 납입은 20년 납입보다 총 보험료는 많이 납입을 하는 대신에 월 보험료는 20년 납입보다 덜 납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큰 장점이 있고요. 특히 어린이보험이나 성인보험, 암, 뇌질환, 심장질환, 아니면은 후유장애 이러한 납입면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납입기간 길게 하고 적게 납입하다가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이 되면 차후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되기 때문에 짧게 납입기간이 구성이 되는 20년 납입보다는 30년 납입이 오히려 기회의 비용의 부분에 있어서 더 유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 보호망이요 간단하게 팩트만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건 바이 건이 있어요. 뭐 갱신형 상품도 납입면제 있는 상품이 있고 납입면제도 이제 제1의 보험기간이죠. 20년 갱신형이면 그때까지만 진단받으면 납입면제가 되고 또 다시 갱신될 때는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품이 있는 반면에 이제 100세 만기 때까지 갱신형이 주기적으로 있어도 100세까지 납입 면제가 돼서 보험료를 끝까지 안 낼 수 있는 그런 갱신형 상품도 있다 보니까
약관이나 이런 상품 내용을 꼼꼼히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직업, 납입 여력, 그리고 내가 암진단금을 5천만 원 정도 구성하고 싶은데 갱신형은 3만 원, 비갱신형은 7만 원이에요. 근데 나 암진단금 5천만 원은 절대 포기 못해. 그러면은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갱신형 상품은 빨리 걸리면 갱신형 상품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언제 어느 때 암이든 뇌질환이든 심장질환이든 걸릴 수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비갱신형으로 빨리 납입을 하고 90세나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것 또한 나쁘지는 않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단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그것이 문제로다. 그 짬짜면? 네. 그래서 저 보호망은요, 갱신형, 비갱신형은 납입 여력과 그 다음에 나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정답은 없다는 거. 하지만 비갱신형 상품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비갱신형 상품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갱신형이냐 비갱신형이냐, 네, 정답은 본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